230조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 조정에 속도를 냅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와 공매를 추진합니다. 은행보험권은 PF 구조 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 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 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입니다. 또 평가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PF 사업성 평가 대상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230조 원으로 늘었는데 금융당국이 그간 관리해온 PF 대출 잔액 규모보다 1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